저는 20년은 다 채우지 못하고 횟수로 보니까 19년이더라고요. 근데 또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들, 동기들과 같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내가 선수 생활은 정말 열심히 잘 했구나. 그리고 또 그때 멤버들과 같이 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나 역시도 그 멤버들 전체도 아마 뜻깊은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매우 좋습니다. 글쎄요, 좀 감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좀 가슴 뭉클한? 참 이기고자 했고 코트에서 쓰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코트를 밟았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더라고요. 한 5, 6년이 지난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코트의 유니폼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온 것도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 좀 좋았던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. 워낙에 뭐 에피소드는 많고요.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은순 언니, 지금은 해설위원이지만 저한테는 은순 언니, 영주 언니, 주원 언니, 그 다음에 박정은, 김지윤, 이미선 이런 선후배들과 같이 한 코트에서 적이 돼서 싸우기도 하고 동료가 돼서 같이 땀도 흘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. 다른 거 없는 것 같고요. 어쨌든 이제 여자 프로농구는 프로예요. 기존에 아마추어 때가 아닌 이제는 프로로 출범한 지 20주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정말 프로다운 마인드와 그리고 그런 자세로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고 봐요. 결국에는 프로는 팬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고 실망도 안겨주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과 또 의지력과 열정으로 선수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당부의 말을 하고 싶어요. 저에게 농구란 제가 지금 40 중반이거든요. 거의 30년 가까이